안녕. 다들 발로란트 재밌게 즐기고 있지? 눈치챘겠지만 이번엔 내 소식도 있어. 그럼 패치노트 5.03 시작할게. 먼저 요원 업데이트. 체인버가 아주 많이 너프당했어. 뭐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긴 했지. 우선 랑데브는 범위가 줄어들고 사용하거나 회수했을 때 쿨타임이 더 늘어날 거야. 심지어 적이 파괴하면 45초까지? 저런. 헤드헌터는 비용이 더 증가했네. 그리고 트레이드마크와 역장 모두 발동 시 둔화 지속 시간이 감소했어. 특히 역작은 궁극기 포인트 개수도 하나 증가했고 다리에 맞췄을 때 피해량도 앞으로 조금 감소할 거야. 체인버? 힘내. 다음은 내 차례야. 나도 궁극기 칼날 폭풍으로 다리를 맞췄을 때 피해량이 감소했어. 이 정도로 나를 막기에는 어림없다고. 마지막으로 네온. 먼저 최대 데미지를 주는 사거리가 증가하는 대신 피해량은 조금 감소됐어. 마찬가지로 다리를 맞췄을 때 피해량은 줄어들 거야. 하지만 머리를 적중시켰을 때 피해량은 훨씬 증가하니까 참고해. 시스템 업데이트도 하나 있어. 이제 게임에서 요원을 눌러보면 더 멋지게 바뀐 요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야. 다들 꼭 한번 구경해봐. 어라? 무슨 노랫소리가... 아, 맞다! 다음 주에 뭔가 큰 이벤트가 있다고 하던데. 그게 뭐냐고? 궁금하면 앞으로 발로란트 소식들을 잘 확인하라고.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고 다들 안녕!